야, 지금 21살이면 예. 1박 2일 한 지가 15년이 넘었잖아. 그렇죠. 그럼 너 몇 살 때냐? 15년이면 저 6살 이긴 했는데. 근데 이걸 너가 나온 거야, 지금. 와,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. 아, 그래요? 네, 진짜 농담이 아니고. 초등학교 때? 네.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아니었지. 종민이 형이요? 아니었네. 아니었네. 야, 그래도. 솔직해, 솔직해. 괜찮아. 형? 뭐가?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 그 아이돌이었어요. 우상, 우상이었어요. 아, 그렇지, 그럴 수 있지. 네. 빨리 크겠습니다, 형님. 적절한 거짓말을 잘하네. 우리의 꿈 뭐 이런 거 하면서. 아, 우리의 꿈. 그렇지. 나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보던 친구가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아, 나도 영광이다. 아, 아닙니다. 나도 영광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? 종민이 형이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. 안 나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던데. 이야, 함께 해줘서 고맙다. 아닙니다. 제가 영광이죠. 왜 이게 착하게 원래 MZ 세대들하고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아. 네. 김종민의 예능 수명이 5년 연장됐습니다. 여기 오면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었어? 혹시 역으로? 이런 걸 좀 한번. 아니면 이 형이랑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. 뭐 배우고 싶다든가 우리한테 좀 뭐 존경심이 있었다든가. 종민이 형 진짜 꼭 만나보고 싶었어. 하, 참. 만나보고 싶어. 하, 왜? 놀리게? 야, 울리지 마라. 놀리지 마라. 놀리지 마라. 옛날에 진짜 너무 1박 2일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나온다는 게 지금 믿기지도 않아. 여기 우리가 저 웬만하면 스톱 만들어줄 수 있거든. 너 잠깐 볼게, 형들이. 알겠습니다. 알지? 그 하늘이도 여기 나와가지고 완전 빵 쓴 거. 그렇죠. 운전만 해. 거꾸로 되게 좋아하지 마 좀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근데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 취미가 운동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제 취미예요. 아, 근데 선호가 같이 살 때도 굶은 걸 본 적이 없어. 항상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쪼개서라도 뭐라도 먹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. 진짜 항상 먹어요, 저는. 그러면은 너의 꿈은 뭐야? 꿈이요? 응. 이건 진짜 제 나중에 한 70, 80 돼가지고 꼭 해보고 싶어요. 70, 80? 네. 저는 나중에 해남을 해보고 싶어요. 그 해남하는 거. 해남. 그 바다를 어떻게 되게 너. 좋아하거든요. 입술 좋아하는 친구가 들어왔네. 어렸을 때 꿈이 어부였어요. 아, 그래? 어부도 있었고. 낚시도 좋아하고 그래? 낚시는 제가 대낚시를 많이 해봤어가지고. 오, 대낚. 나도 대낚 되게 잘해. 네, 릴낚시는 잘 안 해봤어요. 이게 바로 젊은 패기구나. 야, 다 자신감 있네. 좋아, 그 화이팅. 열정 한번 볼게. 우리는 잘하는 거 필요 없어. 열정이야. 화이팅이야. 열정은 또 제가 뒤지지 않습니다. 와우! 네. 우리가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거든, 5대면. 그래서 텐션 좀 끌어올려주고. 알겠습니다. 그래. 젊은 피. 그 평소에 딘딘이란 저 뮤지션 어떻게 생각해? 딘딘 노래 아는 거 있나? 딘딘은 딘딘. 바로 욕했을 거야, 너한테. 아, 그래서 첫 만남 때 딱 같이 봤었어요. 그러니까, 아쉽네.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첫 만남에는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어. 우리랑 일단 친해지고. 알겠습니다. 그때 이제 딘딘이 오는 게 훨씬 더. 크지, 저기 이누야, 맞지? 아니라고 못하겠네.